공방을 만들어 방문하거나 한 수리국기가 끝나는 내용은 수리국기 2성에서부터 40당 내용입니다. 수리국기 2성 2절에서 17절은 곡을 주시는데 먼저 많은 율법을 가장 간단하게 처리한 10계명을 주십니다. 이 법은 앞으로 이스라엘 대대국법을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법을 주십니다. 법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통치하시겠다, 다스리겠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는 왕이십니다. 출애굽기 36절 8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려 모든 사람이 열폭 방장으로 군멍을 마치었으니 곧 하늘게 꼰 대슬과 청색, 아색, 흰색 실로 그룹들을 무리 놓아 따서 지은 것이라. 성막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성각 교제가 성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또 하나 지성각 교제가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 거하신 형식으로 계십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이는 1월 2일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운 인자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40장 34절에는 그 이후에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하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온 백성이 힘을 다해 성막을 완성하니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으로 구름 기둥이 뜹니다. 구하신 하나님이 구름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 후 1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쭉 세 가지 핵심, 언약, 목, 성막이라는 여호와 이름의 내용이 출애굽기 전체입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민수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강 방송에서 보내드린 성경이 읽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